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길거리에는 왜 이렇게 커플들이 많아? 근데 사실 저도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연애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솔로로 지내면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정말 이쁘고 잘생겼죠. 비유하자면 잘 빠진 말이나 아니면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쉽게 연애를 하는 것 같고, 연애를 시작해서 2, 3주 만나고 끝나는 인스턴트 연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남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왜 서로 자기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가볍게 이성을 만나는 건 약간 금기시가 돼 있는데, 정작 신경 써야 할 연애 상대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더 신중해야 하는 건 연애가 아닐까요? 어제 영상 편집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동네 근처로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 사실 저는 지금은 연애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한 독립적인 상태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모양의 저의 인생의 틀이고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저랑은 맞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저는 그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부분들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남은 부분들을 다 채워서 저만의 인생의 틀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싶은 이유예요. 광장시장에 왔어요. 아, 맛있겠다. 제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남으면 딱 얼마나 나와요? 6개 5천 원. 6개 5천 원. 와, 이거 어디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프랑스 분이 계시는데 흥정하고 있어요. Nice try. Making your video. Yeah. Orange and green should never be seen. Very bad combination. Buy for 5,000 won. Oh. Okay. I try. I'll hold up for you. Not 1, 2, 3. Hope you enjoy time thank here. Thank you. Bye bye. Good to see you. 잘가요. 다음에 또 와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진짜 재밌으시네요. 장사는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솔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냥 바로 취직을 하려고 했을 텐데, 무역회사에서 지인분께서 일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기도 했었고, 일단 회사를 다니면 안정적인 건 확실하니까 제가 특히나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